와이즈 스테이지 팔로워 여러분, 니먼하오, 워슈 리허진, 젠다오 니먼 헌카이신. 촬영 중이에요? 사실 다 같이 있었던 그런 단체 신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랬었던 신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, 특히 그 MT 갔었을 때 그때 촬영했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남습니다. 저희가 그때 유독 많이 친해지기도 했었고,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신도 찍었었어가지고 그때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. 첫 등장? 첫 등장 옷이 가장 그냥 딱 소리를 딱 가장 되게 눈에 팍 들어오게, 그러니까 얘가 이뤄낼 거구나, 이뤄내겠거니 라고 딱 보여줬던 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줬었어요. 생각도 많이 하고. 자기관리. 전 자기관리하는 것 중에 운동은 정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플러스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마인드가 건강하지 않으면 생활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마인드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삶에 대한 가치관, 자유운명? 사실 그런 거 딱히 막 거창한 건 없는데, 제가 후회하지 말자 이 마인드를 갖고 있긴 해요. 후회할 일 만들지도 말고, 나중 돼서 후회할 거면 지금 최선을 다하자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사실 제가 일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요. 제가 TV를 정말 안 보거든요. TV가 집에 없어요. TV가 없는데, 아, 요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서바이벌 예능이 있어서 정말 정말 애청하고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나오시는 모든 출연자분들을 제가 다 응원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가장 행복합니다, 그때 그 시간이.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, 저는 운동을 하면서 되게 제 멘탈이 건강해져요. 그걸 저도 느끼고, 되게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운동으로 다 푸는 스타일이어서,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조금 혼자서 되게 오랫동안 집에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, 가장 첫 번째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오늘의 TMI. 아, 저는 오늘 화보를 찍기 위해 급하게 운동을 하고, 친구를 아주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고, 화보를 찍고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런 게 TMI가 맞는 건가? 어떤 게 TMI지? 아, 피자 먹었어요, 피자. 피자 두 조각 먹고, 그 페퍼로니가 맛있었어요. 앞으로 도화지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어떤 색을 입혀도 잘 입혀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저희 알고 있지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서울지원 이렇게 이뻐해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꼭 나중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뵀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도 저 2호정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우리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. 쉐쉐! 샤츠젠!